오늘의 브이로그 전역한 수영이와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같이 운동하네. 네, 오늘 컨디션이 어떠죠, 윤식 씨? 손목하고 오른쪽 무릎 빼고는 아직 아픈 데는 없습니다. 아하. 강남 옥상 점프를 하기 전에 16발짜리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오, 건축이 특이한데. 됐어. 와우, 대단하군요. 대단해요. 여기서 더 가면 내려올 수 없겠죠. 이걸 빌더링이라고 하죠. 대단하군요. 디센트까지 깔끔한 마무리. 아, 충격량이 상당해서 프리시전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바로 쏠려버리네. 어떤가요? 굉장히 힘드네요. 역시 드롭 점프는 사람이 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맞범이나 쳐야겠어요. 화이팅. 아, 눈앞이 자꾸 상당히 입증. 충격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하고 안 할 겁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관절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자, 온사이트 할 거면 한 번에 붙어야 돼. 우와. 아, 제 레벨을 벗어났군요. 스틱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충격량이 상당해서 어렵네요. 어려워.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 있나요? 3층까지? 올라가다 떨어질... 제 생각에 3층은 저희 실력으로 100% 가능. 2층까지는 아, 예, 그거부터 해보죠. 전 3층까지 올라가 볼게요, 이따가. 괜찮긴 합니다.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올라가는 게 약간 무섭긴 합니다. 아하. My turn? 강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칸 차인데 이렇게나 무섭다니.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분명히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예스. 안녕하세요. 대단하군요. 역시 야막의 아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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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스. 여기까지 왔다. 어허. 딱 3층까지만 해볼 거예요. 3층까지만. 아까 2층까지 했으니까 한 칸씩만. 너무 무섭습니다. 한가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일단 내려와. 높이가 굉장합니다. 아, 정말 어거지로 내려왔어요. 덜덜덜 떨면서. 나이스. 심정이 좀 어떤가요? 1층에 있을 땐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 기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예스. 어때요? 분명히 4층도 가능합니다. 야막의 아들이 먼저 가나요? 야막 정신이 뭔지 보여드리죠. 자, 4층까지 갑니다. 4층. 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야막의 아들 김수형 코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4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대단하군요. 와, 이게 높이가 상당해요. 상당해. 기분이 어떤가요? 아, 짜증나. 어떻게 내려가지? 와우. 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합니다. 아, 예스. 대단하군요. 와. 예스. 와우.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올라가 봐야죠. 자, 이제 제가 4층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이 안녕. 늦게 온 호민이. 마침 제가 4층에 올라가려 할 때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기 올라가고 있었어요. 꼭대기까지.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죠? 저기 4층. 어떡해요? 정말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나이스. 좀만 더, 좀만 더. 나이스.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착해, 착해. 자, 2층까지만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2층. 오, 자라나는 파쿠르 꿈나무 서호민. 발 배치 잘해, 발. 나이스. 나이스. 잘했습니다. 내려가는 게 문제죠, 이제. 거기에 약간 작은 틈들 잘 손으로 디뎌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끝. 아래 거. 그렇지. 한 칸 내려오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갑시다. 생각보다 많이 튕겨. 바로 아래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 씨. 어때요? 좀 색다르네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와, 뒤로 자빠질까 봐 무서운데. 캣자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캣자세면 훨씬 더 발 높이가 높은데. 프리시즌을 못 잡았다. 홀리. 대단하군요. 와우. 와우, 프리시즌 점프의 교과서로군요. 땡큐. 15발 러닝 점프 하기 전에 타전 연습하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왜냐면 높지도 않고 잔디밭이 착지할 지점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기 착지 말고 아예 잔디로 가려고. 아, 좀 더 땡겨서. 왜냐면 여기가 푹신푹신하니까. 원큐에 가는군요. 대단합니다. 어때요? 쉬워요? 멀진 않습니다. 처음에 최대치로 런업을 안 줘서 세 번째 발부터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날아간 걸 봅니다. 대단합니다. 야막의 아들 김수형 코치님. 쉬워요. 와우. 와우. 대단합니다. 러닝 점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무서워요. 하지만 무서울수록 최대치로 여유 있게 뛰어야 안전합니다. 먼저 윤식 씨와 수영 씨가 했기 때문에 버프를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오! 엄청 쉬운데? 계획이 어떤가요? 계획이 일단 최대한 뛰어서
저기 착지점에 잔디 있는 곳에 발은 올리지 않고, 왜냐면 제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 같기 때문에 닿으면은 발목이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바로 앞에까지 뛰고 잔디로 롤링을 할 생각입니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와우, 나이스. 예스. 아, 식. 내년에는 성공하길. 물론입니다. 바라야죠. 물론이에요. 내년 타령하지 말고. 내년 타령 없이. 동레벨에서 말고 스텝업으로 뛰면 훨씬 나지 않을까. 그것도 말이 되죠. 네. 말이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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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로 롤링했다. 좋습니다. 양쪽이 다 낙법이 가능한 우리의 유튜버 서호민님. 대단합니다. 약간 아쉬운데 스텝이 살짝 꼬여서. 항상 첫 타는 어려운 법이죠. 예스. 아주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다지 멀리 가지 못했어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스텝업이 더 쉽습니다. 저는 위로 뜨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오 쉣. 허허허. 살짝 뛰었어요. 근데 동높이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뜨는 것 같아. 네. 뭔가 더 쉬워요. 저 뒤에서부터 약간 런업 해가지고 완전 최대치로 날리기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잔디로 가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낙법을 쳐서 발을 너무 뒤에 둔 건가?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만 탄력을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콩을 예전에 실험했던 게 콩 5 스텝이랑 더 뒤에서 뛰어올 경우 어느 게 더 멀리 갈까 했는데 똑같았어요. 예, 대부분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장애물 근접했을 때의 스트라이드에서 대부분의 탄력이 나온다는 거. 와, 약간 여기에 뒤꿈치 다을랑 말랑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저는 여기 턱 밟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남았어요. 바로 이 러닝 점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270mm 신발 기준 15발이고요. 높이 차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다만 뛰어야 할 거리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짧은 거리에 최대 순발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착지점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잔디에서 우리가 15발짜리 계속 연습한 이유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였죠. 어떤 의미의 끄덕임일까요? 아, 오늘 해야 한다의 끄덕임. 아하, 윤식 씨 먼저 가나요?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자, 항상 일바가 어려운 법이죠. 오, 상당히 멀어. 근데 100% 최대치로 뛰면 안 될 리가 없다. 고민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멀어요. 화이팅! 가자! 화이팅! 최대치! 최대치!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우. 남았는데? 그냥 남았어. 네, 지금.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아니, 이럴 수가.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잔디까지 멀리 날리는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다루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확실히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걸 할수록 인간의 잠재 능력의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자, 다음은 야막의 아들 김수영 코치님입니다. 갑시다! 어후! 와. 화이팅! 간보는 순간 더 위험해지니까 확고한 신념으로 가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결심. 의심하면 더 다칩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그저 발자국에 불과해. 우린 강남 옥상에 가야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갈 수 있다. 5년 만에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지속 가능함이란 다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해냈던 성공 기억을 발판으로 삼아 지금 여기 현재에서 또 한 번 성공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나 잠바를 썼거든 방금. 이렇게 중간에 잠바까지 썼어. 그럼 탄력이 살짝 주는데 그거 마저도 했는데 남아. 아까 우리가 풀밭에서 한 게 훨씬 멀어.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어. 아, 그럼 나도 되네. 안 될 리가 없어. 네, 자만의 상징. 오늘 보고 계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표를 드디어 성취해냈어요. 열심히 되셨나요? 네. 지금은 약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데 런업을 하면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오,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네, 파이팅! 와, 미쳤다. 미쳤다. 대단합니다. 커미트먼트고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와, 너무 쉽다. 남았나요? 네. 실제로 영상에서도 굉장히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 저는 대박이다. 이 15발을 해낸 것보다 시행착오나 감 보는 거 없이 딱 자기가 결심한 대로 딱 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결단력,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늘 파쿠르 훈련 네, 일상을 담아봤고요. 제가 오늘 목표로 했던 러닝점프 15발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다음 목표는 아마 인하대나 야탑중앙도서관에 러닝점프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목표는 강남 옥상점프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일단 러닝점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라운드 트레이닝에서 14.5발 정도 거리를 꽤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거는 약간 높이가 있을 때랑 다른 게 항상 그라운드 트레이닝만 했고 여기도 사실상 땅에서 점프한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평가입니다. 오늘 야막의 아들 수영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걸 뛰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이 날만 아니니까요. 네. 다음에 올 땐 꼭 성공하도록 파이팅! 파이팅! 오늘 호민이는 어땠어요? 오늘 엄청난 거를 정말 많이 봤는데 저는 언제쯤 그만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의 극복을 위해 도전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브이로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